키움증권에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네, 투데이 마감쇼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서상용 팀장과 심수빈 연구원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부터 좀 점검을 해주시죠. 예, 오늘 어땠습니까? 네, 일단 금일 국내 증시는 좀 전일 미국 증시가 약세 마감했던 영향에 하락 출발을 좀 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가 부진했던 요인으로는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이제 확산 우려가 좀 높아지면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다소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국내 증시는 이제 세계 보건 기구가 확진자 수 급증이 이제 질병의 주요한 변화를 나타내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한 영향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이후 코스피 지수는 좀 상승폭을 확대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제 이는 이제 미국의 상무부가 화해에 대한 임시 면허를 좀 추가적으로 연장한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관련 소식에 이제 중국 증시도 상승 전환하는 등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전반적으로 좀 회복이 되면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편 금일 수급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이제 현선물에 대해 모두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물의 경우 이제 외국인이 전기전자 업종을 위주로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후 들어서 상승폭이 제한이 되면서 횡보하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이제 여전히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는 가운데 높은 밸류에이션이 계속해서 부담으로 작용을 하면서 상승폭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들어서 중국 증시 좀 많이 살펴보는데 이쪽은 좀 어땠습니까? 그쪽도 이 코로나 관련한 좀 이슈들이 좀 부담이 됐던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예. 오늘 금일 중국 증시는 이제 결국 코로나 좀 이슈에 따라서 좀 움직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이제 확진자에 대해서 혈청 치료를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계 보건 기구가 이제 신규 확진자 증가에 대해 이제 좀 발언을 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가 되었고 또 미국 상무부의 화해 임시 면허 연장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단 세계 보건 기구는 이제 중국의 새로운 통계 방식이 전염병 발병에 이제 주요한 변화를 나타내지 않는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신규 확진자 증가에 대한 우려를 좀 낮췄고요. 특히 중국의 접근 방식으로 이제 환자의 임상 진료를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향후 좀 관련 이슈가 완화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만큼 이런 우려가 다소 낮아진 점이 중국 증시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미국의 상무부는 화해에 대한 임시 일반 면허를 좀 추가적으로 45일간 이제 연장을 하면서 4월 1일까지 연장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점인데요. 이는 기존 연장 시한이 이제 2월 16일이었던 점을 좀 감안을 했을 때 이런 연장에 대한 여부가 좀 중요했고 또 이는 결국 미중 무역 협상이 격화되는 부분을 좀 일부 완화시킬 수 있다라는 기대로 작용을 한 만큼 관련 이슈가 좀 완화가 되면서 오늘 중국 증시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이제 비철금속이나 금융, 이제 전자정보, 화학 등이 좀 강세를 보였던 반면 농약이나 조선, 이제 에너지 업종이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고요. 테마별로는 뭐 카지노나 전자상거래, 뭐 돼지고기, 백신 등 뭐 이런 업종들이 좀 강세를 보였지만 북한 개발이나 바이오, 금 관련은 테마는 좀 부진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화웨이와 애플 관련 테마 강세를 보였더니 저도 눈에 많이 띄는데요. 알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예. 어제나 오늘이나 어떤 시장에 대한 분위기와 이슈에 대한 어떤 그런 반응들은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전반적으로 보면 빠른 이제 업종별 종목별 순환매가 이제 가장 큰 영향을 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증시 상승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에 그래요. 네. 하이닉스가 너무 짧아요. 그게 이제 노무라의 그 보고서 때문에 올라가는데 참 웃긴 게 그 네. 반도체 디램의 거의 한 75%를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또 분석을 하는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이 더 뛰어나거든요, 사실은. 네,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다른 회사들 있잖아요. 해외 쪽의 일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를 스카우트해서 데려가거든요. 근데 그 예를 들어서 A라는 애널리스트가 우리나라 증권사에 있어서 A라는 어떤 보고서를 내면 영향이 크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해외 쪽에 나가면 그 이름을 달고 나가면 오히려 크게 반응을 하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외국계 증권사인데 보니까 한국인이에요. 그렇죠. 애널리스트가. 네, 그런 것들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고 보시면 그게 뭐냐면 외국인의 흐름이에요. 외국인은 아직까지는 뭐
영어로 돼 있으니까. 네, 네. 영어 읽는 게 더 편하잖아요, 우리. 네. 아, 그쪽은 국어니까. 네. 그렇죠. 네. 그게 좀 안타깝긴 한데 일단 분석력은 저희 한국 애널리스트들이 더 뛰어나다고 보시면 돼요. 반도체 관해서는. 예.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반응을 했으니까. 노무라 오늘 같은 얘기가. 경우는 네. 그것 때문에 반응을 했고 또 하나가 그 미 상무부가 오늘 우리 시각으로 한 6시 정도 미팅식 끝나고 나서 이제 발표한 건 뭐냐면 그 하웨이가 16일까지가 이제 3차 임시면허가 아, 끝나는 네, 날이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거를 연장을 한다라고 관보로 이제 발표를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그 하웨이 관련돼서 이제 계속적으로 연기가 되다 보니까 어, 미중 간의 무역 분쟁과 관련돼서 그나마 조금 이제 완화되는 소식이 이제 전개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더 올라갔고 그다음에 요즘에 어제 이제 그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좀 부진했던 모습. 네. 예, 그것 물론 이제 큰 부진은 아니었지만 네. 뭐 좀 종가에 좀 밀렸죠. 네. 이제 뭐 밀렸던 내용이 이제 상승하다 밀렸던 내용이 그 부분이었잖아요. 네. 중국의 네. 그 뭐 코로나 19 관련된 네. 확진자 수를 급증하게 만들었던 네, 세계 보건 기구가 이제 중국에 가서 지금 검토 중인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통계 방법에 의해서 확진자 수가 크게 급증을 하긴 했지만 이게 뭐 그 질병 사태에 심각한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은 아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확진자로 이제 일단은 뭐 분류가 돼버리면 네. 좀 더 케어를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사망자 수가 급감할 수 있다는 점도 이제 긍정적으로 언급을 했죠. 아, 차후에는? 네. 지금 당장에 이제 숫자는 늘어날 수 있지만 사망자 수가 뭐 급감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일단은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완화되는 모습을 좀 보였죠. 자, 근데 네. 지금 보면 중국 증시를 보시겠습니다. 그 오전까지는 계속적으로 강세를 좀 보이면서 0.5% 넘게 상승을 했다라면 그 뒤에 다시 밀리고 있어요. 네, 지금 주장으로 갈수록 자꾸 밀려요. 예. 이걸 주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웨이, 애플, 전기전자, 전자기기, 흔히 말해서 IT 관련주들이 지금 밀리고 있어요. 아, 상승폭이 자꾸 떨어지고 네, 계속 있는 건가요? 떨어지고 애플 네. 같은 경우도 애플 테마 관련주들이 네. 중국 증시 오전까지만 해도 좀 뭐 한 1% 가까이 상승을 했다라면 지금 보합까지 빠져 있어요. 하웨이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1% 넘게 상승했다가 지금 한 0.3% 정도 상승에 그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일부 그 차익 매물이 쏟아졌다고 보시면 돼요. 네. 예,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그렇고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어요. 거기다가 또 오늘 저녁에 이제 그 미국의 산업생산과 소매 판매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1월달 발표기는 하지만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반응하잖아요 시장.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 네. 거기다 또 월요일날 그 프레젠트 데이라고 해서 미국은 또 휴장이거든요. 휴장?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오늘 그와 관련돼서 상당히 좀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네. 근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내용들 미 상무부의 발표, WHO의 발표. 만약에 미국의 실물 경제 지표가 양호하게 나오면 뭐 긍정적인 것이다 라는 점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상승폭을 줄이지는 않죠. 네.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리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내리지도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상승을 하기에는 여전히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2월달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상당히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 반면에 뭐 그렇다고 해서 조정을 보이기에도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수보다는 지금은 이렇게 개별 기업 이슈에 의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지수가 좀 올라가는 거고 만약에 그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었으면 그냥 보합권의 등락을 보이고 다른 종목들의 등락을 보이는 그런 흐름을 계속적으로 이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올라가면 아 밸류 부담이 있지. 그리고 차익 매물이 나오고 또 내려가면 다시 한번 매수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번 주에는 어느 정도 뭐 중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좀 그런 흐름들이 나온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동조가 상 잠깐 살펴보면 된다면요. 아, 여러분들은 지금 이번 주에 강했던 소위 말해서 기생충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많이 보시네요. 근데 좀 바른손이라던가 관련 대표적으로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 있죠. 여기서는 좀 바른손 E&A 같은 경우는 10% 넘게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상한가도 좀 풀린 그런 모습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강세가 가장 눈에 띄는 우리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대 지수는 상승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알려드리고요. 다음 주장의 투자 전략으로 들어가겠습니다.